인생의 감동을 만나는 시간 강연 백도시. 이 목욕탕이라는 데는요 빈부 차이가 없어요. 권위의식이란 게 없어요. 너나 할 것 없이 목욕탕에 다 들어오면은 다 선한 사람이고 다 착한 사람이에요. 제가 8개월 뿐이 못 산다고 했잖아요. 근데 지금 이제는 80까지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꿈이 생겨요. 아버지처럼 국수장사를 하고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아버지의 꿈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. 강연 백도시, 그 뜨거운 감동을 함께 느껴보십시오.